최상급 부친 라이드 트라이던트를 리뷰를 해. 보아가 다 세 개가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얼로이 스노보드의 공동대표 그리고 개발자. 오늘은 리뷰어 모드로 돌아온 개치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치를 해볼 텐데요. 제가 4시즌 동안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라이드 스노보드의 최상급 부치인 라이드 트라이던트를 리뷰를 해볼게요. 이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는 트라이던트 삼지창이죠. 삼지창만큼의 이름이 세 개, 창이 세 개예요. 보아가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쪽 보아는 전체적인 이쪽 토 쪽을 이제 서포트를 하고요, 조여주고요. 이쪽 같은 경우 이게 힐 쪽을 조여줄 수 있게 하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 전체 이쪽을 조여줄 수 있게 했는데, 진짜 라이딩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일단 부츠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서포트, 단단한 서포트, 라이딩 쪽으로 보면 단단한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안락해야 되는데요. 발이 편해야 돼요.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는 이 세 개를 잘 잡았어요. 물론 이 잘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았고, 이렇게 보아가 다 세 개가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위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타다가 좀 발목이 아픈데? 그럴 때는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을 살짝 풀어주시고, 좀 살짝 풀어주면서 쓱 돌아가죠. 다시 조금씩 다시 조여주시면 좀 편해지고요. 그리고 부츠를 다 풀리시면 딱딱 빼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풀려요.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는 복숭아뼈가 발목에 편안하면 키포인트인데, 그 복숭아뼈가 이쪽은 굉장히 좀 말랑한 소재로 이렇게 서포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복숭아뼈가 이렇게 안락하게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는 1314에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벌써 이제 5시즌, 6시즌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첫 시즌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1415부터 계속 1415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와이어는 스테인리스, 비행기 날개에도 묶어주는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고요. 예. 그리고 와이어가 조이면은 다 전체적으로 다 잘 풀어지고 조여지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빙용, 라이딩용, 햄머헤드에 어울리는 그런 부츠를 원하신다면 라이드 트라이던트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증을 해요. 예, 이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얼로이스노 공동대표 리뷰어 개치비입니다. 감사합니다.